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이적구의 위치에 따른 수구와 일적구의 두께 조절 방법인데요.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시계 시침을 이용한 두께 조절법 아시죠? 이것을 끌어치기에 대입해서 좀 더 쉽게 끌어치기 겨냥점을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끌어치기를 어려워하시는 아빌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시침을 이용한 끌어치기 두께 조절법의 기준이 되는 두 가지는 일적구가 3시 또는 9시 방향일 때와 이렇게 6시 방향일 때입니다. 예전에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수구와 일적구, 이적구의 배치가 이렇게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구로 일적구를 절반 두께, 즉 2분의 1 두께로 끌어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. 가장 기본이 되는 당점인 6시 방향 3팁으로 2분의 1 두께의 조준점을 겨냥해서 1적구를 타격하게 되면 2적구가 득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2적구가 1적구와 수직으로 아래쪽에 있을 때 이때는 두께 조절이 어떻게 되죠? 그렇죠. 정면 두께죠. 정면 두께의 조준점을 향해 6시 방향의 당점으로 일적구를 맞추게 되면 수구는 6시 방향에 있는 이적구를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. 자,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침 방향으로 끌어치기의 두께 조절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뭔가 감이 오시지 않나요? 일적구가 3시나 9시 방향일 때의 조준점, 그리고 6시 방향일 때의 조준점. 자, 이것을 나눠서 두께 조절을 하는 거죠. 지금 이렇게 이적구가 45도 선상, 즉 7시 반 방향에 있을 때의 조준점은 어디일까요? 예상하셨다시피 2분의 1 두께와 정면 두께의 중간 지점이겠죠?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이적구가 8시 방향 위치에 있을 때는 2분의 1 조준점과 정면 조준점을 3등분해서 8시 조준점을 향해서 치게 되면 득점이 되겠죠? 그리고 이적구가 7시 방향이 있을 때는 당연히 7시 조준점을 향해서 치면 득점이 뜹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적구가 7시 반 방향에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. 그냥 8시 반 조준점과 7시 조준점의 중간 부분을 겨냥해서 치시면 되는 겁니다. 같은 방법으로 8시 반 방향의 이적구를 공략을 해보세요. 그리고 또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각 공들이 좀 가까울 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1적구와 2적구가 엄청 멀다 또는 수구와 1적구가 엄청 멀다 이럴 때는 다른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
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쿠션으로 치는 게 득점 확률이 더 높잖아요. 이럴 때는 그냥 끌어치기가 아닌 원쿠션으로 공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이렇게 세 공들이 더 근거리일 때는 수구로 1적구를 살짝만 더 두껍게 쳐서 바로 2적구를 맞출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가끔 같은 배치라도 다른 두께로 공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바로 모아치기를 하는 경우인데요. 지금 이적구의 위치는 반방향, 즉 반조준점을 향해서 치면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1적구를 2적구 쪽으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.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1적구의 방향성을 부여해 주시고요. 그 다음 수구와 1적구의 두께를 잡아주세요. 자, 지금 이대로 치게 되면 수구가 이쯤 내려오면서 득점이 안 되겠죠? 그 다음 할 일은 바로 수구의 당점을 8시 반 방향의 당점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서 스트로크는 잽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잽 스트로크 사용해 주세요. 지금 배치도 두 공을 모을 수 없는 그런 배치인데요. 1적구의 방향성을 부여해 주시면서 당점을 조절해 주시면 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.
자, 오늘 이렇게 시침으로 두께 조절하는 방법과 그리고 끌어치기를 하단 당점만 줬을 때 그리고 좌측이나 우측 회전을 주면서 끌어치기를 했을 때의 차이점, 마지막으로 같은 배치를 다른 두께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? 우리 아빌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듣고